중년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1일입니다. 제가 여기 여주에서 양평으로 가는 코를 하나 잡았네요. 양평 상당히 좀 깊은 곳인데요. 그래도 출발하려고 합니다. 양평에 도착해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살아나가야 합니다. 계속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네 강아지들이 반겨주고 있네요. 계속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개구리 소리인가요? 개구리 소리가 계속 나네요. 여기에서 나는 것 같아요. 이 논에서. 이제 거의 새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모셔드린 VIP님께 여쭤봤죠. 사장님, 여기 택시 잡을 수 있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예. 저는 여기에서 살아나가겠습니다. 사는 일이 마을 회관입니다. 사는 일이. 예. 여기에서 제가 버스 정류장인데요. 여기에서 픽업을 하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서 뵙겠습니다. 예, 벤틀리 살아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픽업이나
택시를 통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음 1위 차가 한 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픽업으로 지금 산음 1위 회관에서 어디든 해서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잠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트입니다. 제가 산음 1위 마을회관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여기 이장님 전화번호하고 충무님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보니까 택시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전화번호를 특별히 몰라서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주네요. 지금 이제 산월면 사무소 앞까지 택시 타고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나가야죠. 거기서부터 어떻게 제가 살아나가는 방법을 해야 되고, 거기까지는 제가 택시 찬스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대여섯 대 차가 왔는데요, 제가 히치하이킹을 시도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 산에서 양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면 누가 잡아주겠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그러면 잡겠어요.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좀 전에 차도 지나갔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제가 산월면사무소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산음 1위 전교입니다. 예, 10시 16분입니다. 제가 간월파출소 앞까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여기가 대로변이니까요, 저 앞에 도로에 나가서 뭐 택시가 있으면 택시를 잡아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콜이 있다든지 뭐 주변에 서울로 이동하는 콜이 있으면 뭐 택시를 잡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런 콜은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은 홈으로 복귀하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 강아지가 반겨주네요. 대로변으로 나가서 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차가 특별히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큰 도로인데요, 다음 화면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틀입니다. 10시 41분에 마지막 차 떠났네요. 제가 지금 올라와 보니까 기차는 벌써 떠났습니다. 잠깐만요.
현재 시간은 10시 45분입니다. 10시 41분에 출발했습니다. 제가 여기 양평역에서 좀 대기하면서 뭐 한 시간이나 대기하면 콜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여기서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요일이니까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벤트리는 지금 양평역에 있습니다. 4분을 남겨놓고 제가 4분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전철을 탈 수 없었네요. 청량리행 전철 놓쳤습니다. 벤틀리는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간다. 예, 벤틀리입니다. 현재 지금 11시 45분입니다. 제가 미사 가는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미사 가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해야죠. 예. 그래도 아무튼 잡았네요. 예, 이동하겠습니다. 예. 11시 55분입니다. 제가 바로 통화해서 모시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미사 도착했습니다. 35km 39분에 걸쳐서 미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주엽동 가는 콜을 잡았네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택시 찬스를 써야 되는데요. 예, 여기서 택시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제가 주엽으로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주엽동 강선 16단지 동문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예, 43km 31분에 걸쳐서 주엽동에 도착했습니다. 이 근처에 이제 773번이 지나가는 곳이네요. 바로 제가 773번을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마음속의 목표가 3시까지 홈으로 복귀한다라는 목표였는데요. 결국은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시가 아직 안 됐으니까요. 지금 바로 차를 타고 가면 한 2시 반 정도면 홈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목표를 세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양평에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생각되었는데 돌아올 수 있으니 말이죠. 네, 한번 좌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좌표를 한번 다시 보고 제가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정류장 맞습니다. 17분 있으면 버스가 도착합니다. 복귀하네요. 3시까지는 복귀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복귀해서 또 오늘 촬영한 영상
또 편집해야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어떻게 편집이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양평에서 껌껌한 길을 한 10여 분 정도 걸었던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봐왔는데요.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지금 좀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잘 편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정류장 바로 도착했습니다. 잠시만요. 예, 정류장 도착했습니다. 773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분 후에 도착합니다. 제가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평에 갔다가 결국에는 홈으로 복귀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고요. 사실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시에 마음속으로 3시까지 오겠다. 전혀 뭐 가능성도 없는 일인데요. 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현실이 됐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새 콜로 오늘은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좌표도 없는 길도 없는 길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773번을 탈 수 있도록 이동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또 새로운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